너 이러고 있으니까 광재 같지가 않다. 어색하죠? 아니, 어색하진 않아. 내 아버지 보는 것 같아서. 근데 왜 여태 주방을 대여해서 쓰고 있어? 이제 가미 주방 써도 되잖아. 거기 아버지 연구 주방도 있고. 그냥 거기는 좀더 있다 들어가려고. 왜? 아빠 주방엔 내가 좀더 자격을 갖추고 들어가야 할것 같아서. 그랬구나. 광재 많이 변했네. 아휴, 살이 빠져서 그런가?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철이 들었다고. 이제 진짜 엄마 없어도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광재야, 엄마 태일이한테 엄마랑 아들로서 둘이만 살아보자고 얘기했어. 같이 살면서 그동안 못했던 엄마 노릇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늦었지만 사랑한다는 얘기도 좀 많이 해주고, 또 늦었지만 힘들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온전히 태일이 엄마로서 태일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있어주고 싶어서. 나 없는 동안 그렇게 지낸 거 아니었어? 엄마가 그러질 못했어. 내 마음속에 조카인 줄 알고 살았던 태일이보다 너에 대한 마음이 훨씬 컸었거든. 그래서 그랬을 거야. 태일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고 몹쓸 짓 하고. 엄마가 태일이 목까지 광재 너한테 사과할게.